또 4팩 넉넉하게 드리잖아요. 이렇게 곰탕에도 드시지만 이렇게 드셔도 아유. 그럼요. 너무 근사한 상태로 명불허전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드시고 그 다음에 네. 아, 된장찌개도 여기다가 잠깐만 오세요. 그냥 여기다 물 붓지 마시고 사골국물만 부셔. 그리고 된장 풀어. 그래서 이 국물을 딱 드셔보면 정말로 된장찌개지만 그것도 져주시면 안 됩니까? 달라. 아니 이건 우리 여자들이 먹어봐야 돼. 깊이가 달라요. 그럼요. 풍미가 달라요. 네. 와. 자, 그리고 국물은 뭐 어찌됐건 다양한 요리의 베이스로 쓸 수 있고 네. 또 말아서도 드시고 그렇죠. 그리고 요새 입맛 없다 그럴 때 국수에다가 이렇게 해서 사골 국물 넣어서 톡 드셔도 정말 기가 막히죠. 아니 맞아요. 고기가 진짜 찰집니다. 예, 아주 뭐 야무지네요. 쫀득쫀득하니 예. 이거 몇 팩 준비되는 이거요? 거예요? 지금 요 저기 저 이 수육을 네. 저희가 보여드릴게요. 한 팩량이 얼마인가. 네. 자, 하나. 저희가 더 넣는 것도 아닙니다. 네. 요 가위를 뜯어만 넣은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릴게. 네. 그다음에 빨리빨리 움직여. 셋. 제가 여기다 국물을 조금 넣어드린 이유는 자, 뭐라고 표현할 고기가 말르지 말라고. 야, 이거 맛있겠다. 오, 오늘 이만큼 드릴게. 와. 1.4kg이에요. 네. 이걸 더 마시고. 그러니까 그냥 곰탕에 넣으셔도 넉넉하게 드시고 이렇게 드셔도 넉넉하게. 이거야. 요 부위가 그렇게 맛있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수육 거탑입니다. 그리고 날씬하잖아. 우유가 아주 그냥 양파하고 이렇게 해가지고요. 이게 쫀득쫀득하니 맛있거든요. 네. 이런 거네. 그래서 쿡 찍어서 손으로 먹는 거야. 이래갖고. 이거 한 번쯤은 여름에 드셔줘야 네. 여름 나는데 땀 흘리셔도 진짜 맛있어요. 이거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시겠어요. 아유, 막 고기가 야들야들하고. 네, 여기다 우리는 예. 밥맛이 없잖아. 그럼 여기다 국수를 넣는 데서 사골국물 많이 드세요. 야, 이거 진짜 국물. 맛있네요. 오늘 진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푹푹 넣으시고 중복, 말복 찾아와도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서 와. 국수 말아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국수를 헉 해서 국물까지 잡숴봐. 제가 면을 너무 좋아하거든요. 배 선생님이 보라 씨를 이뻐하시네요, 확실히. 진짜 맛있어, 이렇게 먹으면. 여기다 김치 같이 먹어요. 척 얹어서 이렇게 같이 먹어야지요. 그래서 국물 쫙 드시고 나면 아우 정말 오래간만에 밥을 제대로 먹은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잠깐만요. 지금 벌써부터 대기하시는 분들 어떠세요 맛이? 와 네. 표현이 안 되고. 네. 아 예. 표현을 그래도 해봐요. 자 지금요 오늘 말고. 저희가 이제 중복전에 편성돼 있는 이제 준비돼 있는 여러분 이제 마지막 생방송이라서 네. 자 오늘 지금 더 많은 분들 주문 전화 주시는 것 같습니다. 실은 요맘때 잘 드셔야 앞으로 이제 또 늦더위, 또 이제 가을까지 건강관리 잘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아, 일단 8월달까지 무지하게 더워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저희가 곰탕이 무려 이제 24인분 준비가 되고요. 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요. 오늘 수육까지 4팩 1.4kg을 만나보실 수 있으니까요. 네. 방송 안의 혜택이 가장 좋습니다. 자, 오늘 35,910원에 여러분 함께 할 수 있는 예 2월 치열입니다.